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음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자,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세요. 자, 이 시간 우리 인천 임마누엘 교회에서 신무하시는 포승인 목사님 나오셔서 임직자에게 건면하시겠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 잠깐 같이 옆에서. 예, 그냥 그 옆에서. 같이 다라니. 감사합니다. 이처럼 보라카이 한인 교회에 축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여러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비행기를 타고 우리 후배 목사님과 함께 세부에 내려서 전혀 모르는 이 보라카이 섬에 오승교사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저녁 그림 보니까 아까 디몰 앞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렇게 음식을 나누면서 목사님이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참 좋겠다고 이런 말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2001년이었습니다. 여름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꿈을 하나님의 사람 오진환 선교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것처럼 주시고 그 이후에 들어보니까 준비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주시고 이제 13주년이 되었다는데 벌써 전혀 보이지 않는 이 보라카이 섬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성도들을 보내주시셔서 특별히 사랑하는 오늘 처음 이동철 장로님과 차미경 권사님을 하나님의 도구로 동역자로 세우게 하신 것을 너무 감사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처음 교회를 올 때 지금까지 오라카이 하는 교회를 볼 때 너무나 눈물이 눈물은 슬플 때 나고 눈물은 기쁠 때 납니다. 그래서 왜 이 눈물을 줄까 하는 의미를 보니까 이제 이 보라카이 섬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인도차이나 반도의 비전을 이미 또 주셨더라고요. 저하고 나누면서 그 일을 하기에는 혼자 버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동철 장로님을, 세권사님을 그리고 여러 교우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분 장로님과 권사님 이렇게 보니까 참 멋쟁이, 참 좋은 사람. 하나님과 일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역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두 분을 세우셨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일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종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뜻을 같이 동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오진환 선교사님과 죽을 때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권면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문, 후손들 모든 사업과 계획하는 것 위에 주보에 나와 있던 그
한인 보라카이 한인교회 주보의 앞에 나와 있는 제일 위의 그 모습이 그대로 현장으로 경험될 줄 확신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다음은 우리 서명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교회에 건면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긴장을 참 많이 하는 사람인 거 아마 우리 보라카이 교회 성도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여기서는 잘 긴장을 이제 안 합니다. 자주 왔죠. 근데 제가 오늘 또 긴장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 제 마지막 청년 시절에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이 여기 계십니다. 제 마지막 청년 시절을 보냈던 교회가 여기 계신 표성인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황송하고 송구합니다. 제가 주보를 받았을 때 앞에 목사님 이름이 딱 써 있고 제가 그 밑에 같은 겉면으로 딱 거 있는 거 보고 그랬습니다. 이건 뭐지? 그랬습니다. 제가 감히 지금 긴장되는 거 아시죠? 제가 긴장을 참 자주 하는데 많이 하는데 지금 목사님 앞에 있어서 더 긴장합니다. 사실 표 목사님 앞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혹시 이런 마음 갖고 계신가요? 제가 뭐야?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우리 많은 귀한 우리 선배님들 계시고 목사님들 계신데요. 제가 여기 예성에 속해 이 필리핀 지방에 속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제가 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시간 잠깐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라카이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 손 번쩍 한번 들어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 한번 보라카이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 얼굴 한번 쳐다봐 주세요. 이렇게 한번 돌아서 한번 봐주세요. 일어서 보세요. 그럼 아무래도 다 일어서죠. 우리 이창호 집사님께서 일어시셨는데 일어나 보세요. 우리 보라카이 하나님께 성도님 다 일어나 보세요. 예, 그리고 선교사님들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들을 섬기는 분들이십니다.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저 오늘 목사님께 이영철 목사님께서 태도가 여러분들의 교도를 결정한다라는 말씀하셨어요. 태도가 여러분들의 고도를 결정한다. 제가 교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전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이 참 깊어, 믿음이 참 좋아.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에도 차이가 있을까? 있나요? 구원받는 믿음에 차이가 있을까요? 처음 하나님께서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믿음과 22장 이삭을 바칠 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옵니다. 이 여기서 나오는 믿음의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의 깊이 깊이를 얘기하는데 저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믿음은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깊은 믿음이 있고 얕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같습니다. 12장에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끌려서 갔던 아브라함이나 22장에 자의에 의해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던 아브라함이나 그 믿음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차이가 있나요? 오늘 답을 주셨죠. 이영철 목사님께서. 무엇이요? 우리들의 삶이, 태도가. 우리들의 삶의 깊이가, 우리들의 행동이 무엇을 결정합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보라카이 하나님께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 한육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 보기 좋아요. 이뻐요. 특별히 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다만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삶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왜 저래 저 사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태도가 보란가의 한인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의 태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뜬금없이 영화 얘기를 한편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최근에 나와 있는 영화 중에서 윈스턴 처칠 그 제목이 뭐죠? 갑자기 기억이 없는다. 윈스턴 처칠의 영화가 한편 나와 있습니다. 다크니트 아워인가요? 그가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에 영국이 풍전등화에 놓였을 때에 그때 갑자기 수상으로 올라갔던 윈스턴 처칠의 인생을 그린 영화입니다. 위험한 시기였죠. 위험한 시기였죠. 그가 수상이 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있는 거 아니? 서로 틀린 의견들이 오고 가기 시작합니다. 무엇이었는 거 아니? 한 그룹 아니 대부분의 그룹이 우리는 평화 협정을 해야 된다. 평화 협정을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만약 독일 히틀러가 우리의 생존권만 보장해 준다라면은 우리는 그들과 평화 협정을 맺어야 된다라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칠의 생각은 틀렸어요. 처칠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하니 전쟁에 패한 나라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굴복한 나라는 다시 일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 처칠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의회에서 연설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당시 이미 뒤에서 처칠을 반대하던 패들은 처칠을 그 자리에서 내몰고 새로운 수상을 세우기로 이미 약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처칠이 연설을 합니다. 어떤 연설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Never give up.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가 이 연설을 장황하게 마치고 딱 마쳤을 때에 한쪽에서는 와 하고 흰 수건을 흔들면서 그의 연설을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대부분의 많은 같은 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이들은 잠잠합니다. 그러다가 왜냐하면 그 수장이 이미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하니 처칠을 수상해서 떨고 트리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당의 수장을 주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수장이 조용하게 여기에서 무엇을 꺼내는가 하니 흰 수건을 딱 꺼내고 그걸 딱 피고는 딱 듭니다. 그 순간 그 모든 사람들이 와! 수건을 흔들면서 처칠에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에 열광적으로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전 여기서 우리 교회 한인 우리 보라카이 한인교회 성도님들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교회는 사람의 집단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전 완벽하게 순종하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도 못합니다. 왜? 그렇게 안 될 게 뻔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그래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 서 있을 때 가장 부끄러운 것 참가되는 아까 사모님하고도 얘기했어요. 이건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왜? 항상 불안하고 부족하고 이건 아닌데 이게 뭐지? 제 스스로를 끊임없이 되새겨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인교회 교회를 향해서 완벽하게 순종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한 가지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영국 의회에서 처칠이 연설을 하였을 때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칠을 내몰고자 하였으나 그의 연설 속에 단 한 가지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목표 한 가지가 그들의 동일한 목표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평상시에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싸움도 하고 때로는 손가락질도 하고 서로를 치고 받고 하였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 한 가지 목표가 생겼을 때 그 모두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같이 응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와 목사님과 또 함께 나가고자 하는 장로님과 여러 성도들이 한 가지 목표가 있다라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갈 때는 함께 모두가 다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분리되면 안 돼요. 목소리가 이 목소리 저 목소리가 나면 안 돼요. 때로는 다투십시오. 때로는 종종 손가락질도 하십시오. 때로는 종종 저 사람 뭐 하지라고 생각도 하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목표, 분명히 변할 수 없는 한 가지 목표가 정해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갈 때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드리고 싶은 두 가지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축사의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대전 힌돌교회에서 신무하시는 우리 정창영 목사님 몸이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목사님. 보라카이 한인교회 5년 전에 간증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때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장 이식받고 1년 뒤에 보라카이 한인교회에 와서 간증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다시금 축사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런 기회를 보라카이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보라카이 한인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동철 장로님, 최미경 집사님을 안숙해 하신 귀한 시간이 보라카이 한인교회에 축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임직식, 또 취임식, 장로 안수식에서 다국적으로 국제적으로 임직식이 있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인도차이나반도 5개 나라, 필리핀, 미국, 한국 5대양 6대주는 아니지만 아마도 국제적으로 이런 임직식에서 우리 이장로님, 직원사님,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임직식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국제적인 장로님이고 국제적인 권사님이기에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국제적으로 장로 직분을 국제적으로 권사 직분을 감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귀한 직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받을까? 목사님 전화를 했어요. 축사를 준비 좀 해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딱 한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딱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명 축사는 짧고 간단하게. 그래서 딱 한 가지만 했습니다. 뭐냐면 권사님과 이 장로님은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입이 열려서 육의 말 하지 말고 육으로 보지 말고 육으로 듣지 말고 주님으로 듣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며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미량 온누리교회에 수고하시는 우리 오현 장로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동철 장로님, 또 진민경 권사님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정말 이게 그 축하를 드렸는데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임직시간을 걸 처음 봤기 때문에 저도 이게 제일 마지막 순서로 좀 생략하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부담스럽는데 제가 이게 그 축사로 한 번도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안 해보고 시골에서 이 당마 키우다가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뭐 5대 영 6대 주에서 이렇게 많은 주의 종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임직식을 빛내주시는 걸 보니까 정말 기쁘고요.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제 저녁에 새벽에 우리가 이제 알람을 맞춰놓고 자기 때문에 4시 반이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랄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교를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면은 이 태교를 잘해야 정말 착하고 아름다운 아이가 노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태교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태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의 지금 보이는 얼굴 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 사람이 어떻게 놓을까 이것이 생각되더라고요. 야, 이동철 목사님, 이동철 장로님 보니까 너무 멋있고 너무 든든하고 참 아름답게 보이는데 장로님이 정말 하나님 옆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을까 생각하니까 참 저는 참 좋게 보려고 많이 노력하거든요. 예수님의 모습만 보려고 노력하는데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 고민이 뭐냐 하면은 살면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혹시나 또 이 뿌리 달린 모습으로 서 있지 않을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축하해드리고 축복해줘야 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선다니까 다 두려운가 봐요. 얼굴들이 조금 변하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태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면은 아마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예수님의 모습으로 딱 서지 않을까 그런 싶음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미경 권사님, 이동철 장로님 예수님 모습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지방회장 대신 우리 한상우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임직자에게 격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미나 및 임직 예배는 숨겨져 있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순서를 봤을 때는 위에서 네 번째인데 축사해 보니까는 축사하는 분이 이렇게 한 분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두 분이 있고 감춰져 있어요. 잠깐 한다라도 시간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격려사라고 하면은 이 좀 길게 얘기를 해서 어떤 뭐 인커리지먼트를 좀 줘야 되는 그런 그 시간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눈총을 받을 것 같아가지고 자 두 분 임직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게 임직자에게 하는 격려라
원래 이런 행사에는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자꾸 불려 나왔다 들어갔다 불려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건데 그래도 기쁜 날이죠, 그렇죠? 예. 여러 나라에서 많은 목사님들 정말 그 여러 나라에서 오신 분들만 많은 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거의 다가 목사님 사모님들이에요. 목사님 사모님들 앞에서 이렇게 임직직을 한다는 것 또한 굉장히 큰 영광이고 기쁨이지요. 그런데 이 격려사는 여기 뭐 아무리 많은 나라에서 많은 목사님 사모님이 와 계셔도 소용없어요. 두 분에게만 하는 겁니다. 두 분이 주인공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아주 훌륭한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고 역사적으로도 또 그 많은 장로님들이 우리 기독교에 큰 공헌을 일으키고 했던 일들이 이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고당 조만식 장로님을 참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이 오산학교를 세우고 주기철 목사님을 가르쳤고 또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서 담임 목사로 모셨고 순교할 때까지 그 장로님이 잘 그 주기철 목사님을 보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6.25 전쟁이 발발됐습니다. 그때 조만식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피난을 가셔서 그래서 많은 실향민들, 많은 피난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실향민들이 고향을 떠나서 실망하고 있고 그럴 텐데 목사님은 거기를 가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목사가 교회를 떠납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목사님은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목사님을 먼저 피난을 보내셨답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소련군이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공산군이 쳐들어오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니까 그 교회 교인 중에 마지막으로 피난을 가는 분이 장로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장로님께 그렇게 권면을 했답니다. 장로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 피난 안 가면은 못 갑니다. 여기 계시면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피난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장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떠나서 피난을 가면은 이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나는 이 교회에서 장로로 세움을 받았고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도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인이 그랬답니다. 아니 그러면은 왜 목사님은 피난 가겠습니까? 목사님은 피난 가셔서 더 큰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은 가는 것이 당연하고 나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남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면서 교회에 남아 계시다가 공산당에 체포돼서 그해 몇 달 후에 처형을 당했다고 하지요. 순교를 당하신 겁니다. 교회에 임직을 한다는 겁니다. 장로님, 권사님으로 교회에 임직을 한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보라카인이 한인교회를 사랑을 하고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애정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가? 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일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 오진환 목사님과 함께 잘 소통하면서 소통을 잘 하시면서 목사님을 잘 보필을 해야 되지요. 이번 세미나 때도 와서 보니까는 많은 강사님들이 와서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뭐 주제도 모르고 오셨고 또 설교를 하는지도 모르고 오셨는데 내 순서가 들어가 있더라 하면서 막 이제 우스운 말씀도 하셨는데 근데 그럼에도 이런 행사가 잘 진행되는 거는 우리 오진환 목사님하고 장로님 권사님하고는 소통이 잘 되는 것 잘 됐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잘 소통하시고 목사님 잘 보필하시고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이런 목사님을 잘 보필해서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고 기도하시고
이루고 싶은 그런 꿈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나간다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직분을 맡았으니까 오늘 임직을 하니까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랑을 베푸는 일에 목사님과 함께 한 방향을 보라 바라보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희생, 여러분들의 노력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에 대한 보답이 대가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격려사로 대신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임직자에게 먼저 패를 드리고 교회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하니까 오용인 장로님 오시면서 준비를 해왔네요. 전사님. 장로님 나오세요. 장로패 이동철 장로 1967년 7월 28일생 기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보라카이 한인교회 장로 장림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온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2018년 3월 14일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보라카이 한인교회 담임 목사 오진한. 권사님 나오세요. 권사 취임패 최미경 권사 1960년 9월 15일생 기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보라카이 한인교회 권사로 지임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온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위화동문입니다. 나오세요. 이 선물은 장로님 준비해왔으니까 이게 빨간 것이 권사님 거고 푸른 것이 장로님 저쪽. 장로님 나오세요. 들으세요. 이제 임직자가 교회에게 우리 교회는 뭐 장로 장림한다, 권사 취임한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 인도 차이나 반도 선교사 초청 세미나의 포커스는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하는 목적도 우리 인도 차이나반도 선교를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드린 것 아마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않는가. 여러분을 감사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한번 하면 얼마나 들어갈 줄 아십니까? 아시는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황영성 선교사님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행사를 하면은 최소한도 7만, 8만 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임직받은 분들 교회에 이런 힘을 합해서 이런 분들 생기니까 교회에서는 안 받더라도 이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니까 오히려 더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이제 장로님 나오셔서 답사 길게 해도 좋습니다. 이해하는 것도 참 반가우신 얼굴들입니다. 예, 멀리서 오셨고요. 예, 특히 또 잘 믿지 않으시는데도 마닐라에서 내려오신 또 좋은 분들도 계시고 우리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저한테는 가족 같은 분들이십니다. 제가 오늘 세 분을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제 삶에 특별히 또 이 필리핀 삶에 저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신 분들인데요.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분은 제 집사람 임연옥 집사입니다. 예, 믿지 않는 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저희 집에 시집을 오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으면서도 저희 딸을 출산하러 가는 날에도 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별똥별이 떨어지는 걸 보며 병원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보라카이에서도 살면서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삶에서도 욕심내지 않고 지금까지 또 새벽재단을 잘 지키면서 저에게 장로라는 이름을 받게 해준 장본인은 제가 아니라 제 아내입니다. 앞으로도 딸을 좀 잘 키워주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집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할 때 제 딸이 조금만 더 크면 선교사님들하고 선교 여행을 제가 갈 때 꼭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아직 딸이 어려서 학교 출석을 해야 돼서 같이 못 가는데 곧 같이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분은 제 겉과 속을 다 잘 아는 분입니다. 저도 사람이라 흔들릴 때도 많고 또 어떤 때는 술 한 잔 생각날 때도 있고 그리고 제 과거의 모습도 잘 아는 분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 제가 흔들릴 때마다 저를 많이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친형님처럼 모시는 분이 그분은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이창호 집사님이세요. 예, 암 수술로 네 번씩이나 수술대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도 얼마 전에 딸내미 100일이었습니다. 아, 돌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데 저와 함께 여러분들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선교적인 삶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창호 집사님 이름도 기도 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가 소개시켜드릴 분은
우리 목사님은 우 목사님이신데요. 근데 제가 가끔 착각합니다. 아, 인도차이나에 계신 여러 선교사님들을 우리 오 목사님이 파송하신 것 같으세요. 우리 오 목사님도 한 분의 선교사신데 오 목사님도 한 분의 선교사세요. 제가 오 목사님을 처음 만날 때에는 오진환 목사님이 아니었고 오진환 선교사님으로 제가 처음에 뵀습니다. 오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 혼자 이렇게 다니시는 모습이 제가 좀 보기에 너무 불편해서 따라가려고 가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욕심이 많았는데요. 남자다운 삶에서는 뭐 자신감 있게 살았습니다. 어디 가서 진 적도 없고요. 맞은 본 적도 없고. 근데 10에 1일도 겨우 바치지 못하는 삶에서 여러분들 만나고 또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10에 1만 갖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삶, 그리고 10에 1도 참 넘쳐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로라는 이름이 이제 막 실감이 납니다. 여기 있으니까 아까 낮에까지는 장로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제 며칠 있으면 또 떠나실 텐데요. 또 그래도 또 저희 형제들보다 저도 더 자주 뵈는 얼굴들입니다. 다음에 사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을 위로하는 그런 보라카이 교회에 이장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추미경 권사님 나오세요. 순서가 있으니까요. 그냥 건너뛰기 그렇잖아요. 최미경 권사입니다. 저희가 새벽 예배마다 인도 차이나 반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동철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순종하면서 또 섬기면서 잘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바쁘신 분은 가신 모양인데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은 우리 선교사님들 밤 12시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녁 예배 참석하시고 바쁘신 분들 가셨지만은 아무튼 지금까지 끝까지 자리 비우지 아니하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 강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또 멀리서 또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또 여러 나라에서 오셔서 예배 순서를 맡아 소개해 주신 모든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젠가는 제가 여러분의 수고에 다시 갚아드릴 날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행사 있을 때마다 저를 초청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거절하지 아니하고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보면은 우리 그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준비를 좀 안 하면은 좀 서운할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했거든요. 밖에 보면은 수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꼭 수건 받아가시고 뭐 두 개가 필요하다면은 그 나눠주신 분 뭐 하나 더 달라고 그러세요. 우리 인색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간식이 준비되어 있죠. 예,
하여튼 우리 간식 드시고 이제 자유스럽게 뭐 호텔로 들어가서 주무시든지 아니면은 뭐 커피숍을 가서 커피를 드시든지 자유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모든 순서 예 54장 우리 찬송 드리고 정동신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장로로 임직받은 이동철 장로와 그의 아내 임연옥 집사와 이 두 사람의 딸 장녀 이주혜와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권사로 세움받은 최미경 권사와 부군 김영길 집사와 이 두 사람 사이에 두신 자녀 딸 김정아와 아들 김형준 위에 또 함께 임직에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받은 모든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또한 축하하기 위하여 온 우리 모든 하객들과 나아가 보라카이 한인교회 성도들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선교 지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